전직 군인 출신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과 감금을 일삼다 결국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남편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 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휠체어를 꺼냅니다. 이어 다리에 깁스를 한 검은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올라탑니다. 자신의 부인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김모 씨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하게 강요한 혐의 맞으십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법원은 김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혼 약 3년 만에 임 씨는 남편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성인 방송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성인 방송 출연을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가 부인을 자택에 감금시킨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의 아버지는 사위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며 MBC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엄정하게 좀 처리해 주시겠으면 그런 바램뿐이 없어요. 저희가 힘든 것은 두째 문제고.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전역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걸 군에 좀 강력히 좀 항의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등을 토대로 김 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